아, 여기군요. 저는 지금 레이돔이라고 불리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망원경을 찍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아까 그림상에서는 별로 크게 안 보였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크죠? 예. 14m입니다. 14m. 엄청나게 크네요. 예, 예. 와. 이곳은 머나먼 우주 속 별이 태어나는 장면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곳이죠. 자, 이거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이요? 왜냐하면 좀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이고 여기 면들도 굉장히 고르게 되어 있어서 밀리미터 전파를 잘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공면이 쫙 되어 있어요. 전부 수학이에요. 수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자연철학이라는 사유가 시작된 무렵부터 인간은 두 가지 본질적인 궁금증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왔습니다. 나와 내 주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즉, 물질에 대한 성찰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배경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즉, 우주에 대한 성찰이 바로 그것들이죠. 이러한 철학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유되어 왔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러한 비밀에 관해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 중 하나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아주 조금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함께 할 곳은 우주물체 감시실이라는 곳입니다. 우주물체는 우주 공간상에 있는 물체를 말하는데요. 인공위성이나 로켓 등으로 쏘아올린 인공우주물체, 아니면 소행성이나 혜성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우주물체, 네. 이렇게 두 종류의 우주물체가 있습니다. 우주물체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인 지구 주변에서 잠재적으로 낙하할 가능성이 있어 감시를 요하는 물체들을 말합니다. 소행성이나 소형천체, 그리고 인공적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공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이 지구 주위에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인류가 쏘아올린 인공위성들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그런 분포도입니다. 지구 주변에.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비례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뭘까요? ISS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지금 인류가 쏘아올린 가장 큰 구조물이죠. 인공 구조물. 이건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우주 물체들의 동태를 파악, 그리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면의 모니터에서는 이들 중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린 위성들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위성들, 이거 두 개 위성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아리랑 위성이고, 이건 이제 차세대 소형 위성이라고 하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인공위성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궤도에 있는 위성. 스크린의 바로 옆에서는 인공위성 간의 충돌을 감시하는 패널도 볼 수 있었죠. 화면입니다. 그래서 컴셋5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이 지금 이러한 궤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다른 인공위성들의 예상되는 그 위치가 부딪히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을 때는 이제 이쪽의 화면을 통해서 경고나 그런 메시지가 뜨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과기부 주관으로 우주위험 대책본부가 꾸려져서 위성 추락 상황실이라는 24시간 비상대책본부가 꾸려져서 실질적으로 2년 전에 중국의 우주정거장 그 탱궁 1호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상황실이 열려서 언제 어느 위치에 떨어질지에 대한 예측도 수행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 우주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감지될 경우 상황실로 이용되어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신기하면서도 고마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우주물체를 보여주는 패널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주물체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인공우주물체, 자연우주물체. 네. 이쪽은 자연우주물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우주물체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들은 자연적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우연히 지구 주변에 가까워진 작은 소행성들이나 또는 몇십 년을 주기로 지구 주위를 도는 혜성들, 그리고 유성체 등을 의미하죠. 이들의 대부분은 빛을 뿜어내지도 않고 또 너무나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찾아내기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 찾아낸 잠재적으로 지구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몇몇 후보군들을 여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곳은 아울렛이라고 불리는 총 5개국에 설치되어 우주물체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망원경 시스템을 이용해 우리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을 꾸준히 감시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지구 주변의 물체들을 감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보통 천문현상을 연구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뭔가 망원경을 이용해 저 멀리 있는 태양이나 우주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곳은 바로 과거에는 태양의 흑점을 연구했던 그리고 지금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용되고 있는 태양 흑점 망원경입니다. 꽤 오래전에 설치가 됐는데요. 네네. 그때부터 태양 흑점을 관측을 해왔고 한 10여 년 전까지는 관측을 해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좋은 망원경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망원경은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자세한 천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태양의 대표적인 현상인 흑점을 관측하기 위해서 네. 설치된 망원경이고요. 그래서 태양 흑점 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흑점은 태양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검은 점을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검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그 온도가 낮지만 그 안에 강한 자기장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면 그 안에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은 저희가 플레어라고 얘기도 하고 질량 방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태양의 흑점은 태양의 활발한 활동에 의해 자기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그래서 주변부보다 온도가 낮아져 마치 검은 점처럼 보이는 곳을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자기 에너지는 강렬한 빛을 발산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무수한 입자들을 무더기로 방출시키는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플레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플레어 현상이 지구 주변의 우주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흑점의 주기는 우주 날씨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죠. 놀라운 것은 이 흑점이 11년을 주기로 가장 많아지는 시기와 가장 적어지는 시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맨눈으로도 보기 힘든 태양을 어떻게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망원경으로 연구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독특한 장치라도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망원경 자체는 네. 그냥 일반 별을 관측할 수도 있는 굴절 망원경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 20cm 굴절 렌즈가 들어있고 네. 예, 이 밑에는 저반부가 있습니다. 저반부. 예, 이 안에 그러네요. 저반부가 있죠. 근데 이제 특별히 태양을 관측을 하려고 만들다 보니 두 가지 장비를 저희가 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태양 필터라는 건데요. 태양빛이 워낙 강해서 그렇죠. 태양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맨눈으로 봐도 실명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망원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광을 한다고 하잖아요. 집광. 네. 굉장히 많이 모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다가 태양의 에너지, 빛 에너지를 현격하게 줄여주는 아주 두꺼운 선글라스 같은 필터를 껴주고요. 그걸 태양 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네. 요 밑에 있는 투영판인데요. 네. 이게 지금 투영판이네요. 예, 이게 투영판이고요. 태양의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별이다 보니 이런 망원경을 사용해도 보시는 것처럼 저 안에 동그라미 15cm 정도의 태양 영상이 맺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상이 여기 맺히면 태양에 나타나는 그 검은 점, 흑점을 저희가 보고 네. 점을 찍고 스케치하고 그 형태나 크기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양 필터와 투영판, 이 두 가지 장치를 천체 망원경에 설치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렬한 복사 에너지를 줄여주고 투영판에 상이 맺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양의 흑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태양의 활동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연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네. 그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네. 그냥 태양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 밝은 태양. 빛이 있어서 이거는 아까 플레어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이건 CME를 보여주는 건데 네. 이 코로나 지역을 보려면 지상에서는 일식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 저희는 이거를 인공으로 태양을 가리고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지역의 뭐 속도가 어떤지 밀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네. 장비를 저희가 많이 앞서 이야기 드린 플레어 현상이 일어날 때 입자들이 무더기로 방출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을 우리는 코로나 물질 방출
또는 코로나 매스 이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CME를 우리가 잘 관측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는 마치 일식이 일어났을 때와 같이 태양의 빛을 잘 가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태양의 대기층, 즉 코로나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코로나 물질 방출을 잘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은 인공적으로 태양의 빛을 가리는 장치를 이용해 태양의 코로나 대기층을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나사와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하였고 이를 2023년에 ISS 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계획이 아닐 수 없죠. 이어 박사님께서는 이곳 우주환경 감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10가지 파장 영역대로 바라본 태양의 모습들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210 옹스트롱, 131 옹스트롱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각기 다른 파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른 높이를 보고 싶어서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옹스트롬 단위예요? 네. 이게 네. 보니까 여기 막 일렁이는 게 보여요. 네네 맞아요. 자기장이 보이는 건가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네. 파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네. 온도와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편의 법칙. 네, 코로나도 이제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데 네. 그 온도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채널들을 저희가 보는 거죠. 이렇게 아, 순서대로. 이건 131 옹스트롬이고 네. 이거는 211인데 생긴 게 다르네요. 야, 신기하네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흑점이 있는 그런 네. 활동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아주 센 아~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거 근데 최근이네요, 굉장히. 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지금까지가 지금 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그래도 파장 영역대가 160 나노미터면은 가시 영역이랑 좀 근접한 그쵸. 영역이네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제 흑점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겠네요. 네. 와, 그러게요. 총 4개의 스크린을 활용하여 10개의 파장 영역, 그리고 마그네토그램이라는 자기장 측정기로부터 산출된 1개의 자료를 이용해 태양을 관찰, 그리고 감시하는 이유는 코로나 대기층의 온도가 높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성질을 이용해 코로나층을 좀 더 다양하게 관찰하기 위함이라고 박사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코로나층의 입자들이 하전 입자, 즉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장선을 따라 움직이는 하전입자가 띠를 이루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흑점 주변에서의 자기장이 요동치는 모습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튼 이곳에서는 태양의 활동, 즉 흑점의 관찰과 코로나 대기층의 관찰 및 장파통신에 관여하는 지구의 전리층을 관찰, 그리고 연구하는 역할을 나사를 주축으로 하여 우주에 띄워져 있는 다양한 관측위성 등을 활용해 이행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SF 같고 설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외계 행성의 발견이라. 대체 어떻게 태양계 바깥의 천체를, 그것도 빛을 발하는 별이 아닌 행성을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 예, 외계 행성을 찾는 관측 시스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물리학 노벨상이 외계 행성 그렇죠. 관련 분야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 질량의 외계 행성도 발견하고 네. 중력파 천체 특성도 규명을 해서 장관님이 이런 아.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 아.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외계 행성 어떻게 관측하는 거죠?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 해까지. 그 이외에는 다 외계 행성.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발견, 특성 연구,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하는가에 네. 대한 것들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연구하는데 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연구는 찾는 겁니다. 찾는 것. 예. 찾는 방법에는 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요. 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선 속도 방법이라고 해서 시선 방향의 네. 속도의 변화를 아~ 측정을 해내요. 네. 이때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걸 쓰는데 가까이 다가올 때는 파장 짧아지고 그렇죠. 멀리 갈 때 파장 길어지고 또 하나는 네. 별 가림, 트랜싯이라고 하는데 네. 중심별이 있고 네. 행성이 여기 있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그럼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데 네. 그 눈에서 보는 시선 방향에 이렇게 돌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지나가면서 별을 가릴 때가 있죠.
고 가려졌을 때 별빛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행성이 네. 그 보통 별들보다 무지 작죠. 많이 작을 텐데 변광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태양 정도의 빛을 지구 정도가 이렇게 가리게 되면 네. 10만 분의 1 정도. 그 나타나는 게 광도 차이가. 그거를 측정해내는 거예요. 와. 그걸 측정해내려고 만든 기계가 케플러 우주 망원경.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많이 찾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게 측정이 되는군요. 아 그럼요. 행성이 쓱 지나가면서 네? 밝기가 이렇게 있다가 네, 이걸 쓱 들어가면은 조금 어두워지죠. 진짜 조금 어두워지는 예. 거죠 저게. 요거를 측정해낼 수 있으면 저걸 찾아낼 수 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네. 마이크로 렌징 방법. 마이크로 렌징. 중력에 입혀나는 건데 이거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한 건데 아. 멀리 떨어진 천체가 있는데 네. 여기에 어떤 질량이 있어요. 네. 질량이 천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질량이 아주 딱 일직선에 놓이면 보통 빛이 이렇게 가는 빛은 이렇게 가서 네. 지구에서 못 봐요. 네. 관측을 할 수가 없는데 요 중력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아인슈타인 레디우스라고 하는데 네. 요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꺾여요. 그래서 요 빛을 보는 거예요. 요 빛은 물론 보고 요로 가는 빛도 보고 요로 가는 빛도 보고 요런 찬스가 딱 되면 빛이 싹 밝아졌다가 어두워집니다.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워낙 작은 거죠 마이크로 렌징. 그렇죠. 그래서 밝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현상이 네. 은하같이 커다란 현상에서는 네. 별의 상이 쪼개져서 막 여러 개가 보여요. 링으로 아, 보이기도 하고 아인슈타인 은하가 십자가. 그렇죠. 아. 그걸 뭐라고? 매크로 렌징이라고 해요. 아, 그 매크로 렌징이요? 예. 그 아주 거대하게 렌즈가 크니까. 그렇죠. 아. 마이크로 렌징은 이게 너무 작아서 그 우리 찍는 이 카메라에 찍는 네. 픽셀 네. 한 픽셀 안에서도 구분이 안 돼요. 그렇지만 빛의 밝기가 변하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심별에 네. 행성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링의 시메트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불규칙한 코스틱이라고 하는 뭐 파선 같은 것도 이제 그 광학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깁니다. 맨 처음 발견된 마이크로 렌징 사건의 그 광도 곡선입니다. 아... 보시면 좌우가 대칭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삐죽삐죽 네, 올라가죠. 핑크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행성에 있는 변형으로 인해서 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견되면은 아, 그거를 있구나. 수학 모델을 통해서 네. 질량이 얼마인지를 갖다 계산을 해냅니다. 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게 행성이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와 대단하다 진짜. 이거 수학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네. 다이렉트 이미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별을 찍는 거예요. 아 별을 찍어요. 그래서 별을요? 별을 찍으면 별이 나오고 그 옆에 이제 행성이 있잖아요. 네. 행성은 별빛을 반사시키는데 중심별이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이거 파묻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심별을 없애야 돼요. 새카맣게. 아~ 그거를 수학적으로 네. 또 없애요. 널링이라고. 수학적으로 없애요? 예. 태양을 보고 있는데 네. 태양 옆에 금성 같은 게 태양 근처에 있다고 쳐보면 네네. 태양이 너무 밝으면 금성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럼 태양을 가려버리면 네. 무슨 행성 같은 게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위성 같은 게 인공위성 같은 게 떠다니면 그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면 숟가락 같은 걸로 네. 태양을 딱 가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별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별빛에다가 이렇게 그 숟가락 같은 걸 딱 대가지고 맞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요즘은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와.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네 가지 방법. 이들 중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KMT넷이라는 관측 시스템을 이용해 미시 중력 렌즈 현상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형으로 이렇게 쓱 올랐다 떨어지죠. 네. 이거는 그냥 미시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을 보면 쭉 올랐다 떨어지는데 요 부분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요 그림입니다. 아 살짝 올라갔다고 해서 뾰족 올라가죠. 네. 요게 지구 질량의 1.3배 요거를 저희들이 KMT넷 SSO 호주에서 이거를 딱 관측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 그렇군요.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는데 24시간 중에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밤에만 관측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구가 돌아가서 밤이 되면 네. 그쪽은 또 그 별을 볼 수 있거든요. 위도가 거의 같으면 아 그렇죠. 네. KMT넷은 위도는 거의 비슷한데 네. 그 시간대가 한 8시간에서 3등분 된 칠레 남아공 호주에다가 망원경을 딱 설치를 해서 아~ 한 군데가 이제 관측이 끝나고 이어받을 수 있는 새벽이 되면 다른 관측소는 이미 밤이 돼서 관측을 급여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빨간색이 SAO는 South Africa Astronomical Observatory 남아공 천문대 그렇군요. 이만큼을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관측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네. 칠레. CTIO 세로톨로 인터아메리칸 옵서버터리 여기서 이미 관측을 시작해서 같은 타겟을 쭉 하고 있었죠. 그러고
이 칠레에서 관측이 끝나갈 때쯤에 호주에 있는 천문대에서 관측을 이렇게 뚝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칠레, 네. 호주, 다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쭉 관측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네. 24시간 동안의 하늘에서 일하는 광도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광도선이 얻어집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피크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KMT넷이 유일합니다. 24시간 별이 지지 않는 외계행성 탐색 시스템 덕분에 한국천문연구원은 정말 놀랍고도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냈죠. 외계행성의 로망과 감상에 젖어들 새도 없이 이 망원경도 정말 놀라운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인트로에서 소개드렸던 레이돔 속에 설치된 망원경. 그렇습니다. 전파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대체 어떤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걸까요? 네, 전파 망원경을 부준 날씨 또는 바람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레이돔을 이렇게 딱 씌워놨어요. 그런데도 네. 전파는 다 뚫고 들어와요. 다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전파 망원경이 너무 커가지고 네. 레이돔을 씌울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바람이 와도 완전히 견딜 수 있게끔 디자인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 망원경은 포물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보호하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오랫동안 쓰고 지금 이 망원경은 30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망원경은 별을 관측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별들이 성감 분자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져요. 그 성감 분자원에서 네. 전파가 많이 나와요. 전파요? 예. 가시광선은 볼 수가 없잖아요. 별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 그렇죠. 성감 분자원의 전파를 이 망원경으로 받아서 연구하는 곳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일종인 전파를 보는 망원경. 이것이 바로 대덕 전파 천문대 레이돔 속에 있는 전파 망원경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가시광선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사건인 별의 탄생 과정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파는 열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거의 모든 물질로부터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잡음,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관측되는 것이 아닌 주변부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들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네. 여기 수신기 안에 내부 온도가 무려 네. 영하 267.8도. 아, 그래요? 그렇게 차갑게 만들어야 돼요. 왜? 우주에서 오는 전파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좀 따뜻하면 기기 자체에서 나오는 전파들이 또 있어요. 그게 전부 잡음이에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잡음을 온도를 가진 대상은 그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에 최대한 감지장치의 온도를 내려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한다. 분명 온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대체 무슨 대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세팅을 하는 것일까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 태양의 위치에서 네. 은하의 중심 방향에서 약간 비껴진 곳을 관측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를 관측을 다 하려면 한 번에 다 관측이 안 되고 한 점 한 점 한 점 네.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해요. 한 점씩? 한 점씩. 네. 한 점 관측하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스펙트럼 네. 이렇게 되는데 그 옆에는 또 이렇게 되고 네. 근데 그 한 점에 이 주파수, 그것이 바로 운동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문학자는 분광 관측을 할 경우에 네. 하늘을 보면 2차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한 점당 또 운동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세 번째 축으로 해서 3차원 데이터가 돼요. 이 한 점의 데이터가 여기 스펙트럼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펼치면 큐브 데이터, 그러니까 3차원 데이터가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를 옆으로 자르면 네. 속도 축으로 자르면 네. 속도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성감 분자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우리 은하에 분포하는 성감 분자원들의 밀도, 온도, 그리고 운동 상태 등을 전파 망원경의 분광 관측을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장면, 즉 별이 탄생하는 이벤트와 같은 그러한 장면 속의 특성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파 망원경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깊고 머나먼 천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작년 4월 M87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관측해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 일 또한 전파 망원경의 협업을 통해 해낸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KVN 관측실에서 관람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전파 관측망 KV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파 망원경 3기를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크기만한 커다란 가상의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의 굉장히 미세한 구조, 블랙홀이나 네. 그런 것들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곳인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서울, 울산, 제주에 위치한 3개 전파 망원경들을 관측하는 일종의 센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그 3개의 망원경들을 설정하네요? 원격으로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시면은 네네. 여기 보시면은 KVN 연세. 아. 이쪽에는 KVN 울산. KVN 탐라. 탐라. 네. KVN 연세는 연세대학교 안에 네. 그 저희 21m짜리 망원경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간 아. 망원경 모습인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 울산, 울산은 지금 비가 내리고 아, 비가 내리고 있어서. 네.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탐라, 제주도에 있는 아. 네, 저희 망원경 모습입니다. 세 대의 망원경을 이용해 엄청난 크기의 전파 망원경을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 이것은 대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일까요? 보시면은 저희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이 네? 서울, 울산, 제주 이렇게 세 군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경이 21m고 네. 예, 이렇게 위치를 21m. 하고 있는데요. 망원경 하나는 21m 직경을 가질 뿐이지만 네. 이 망원경이 동시에 네. 같은 천체를 관측을 하게 되면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동시라는 것하고 동시. 같은 천체. 같은 천체. 예. 를 관측을 하게 되면 아 그럼 여기 있는 세 포인트의 망원경은 네. 동시에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서 관측을 하게 되면 마치 이 세 개의 망원경을 가상으로 하는 큰 가상의 원만 원에 해당되는 망원경. 네. 즉 우리나라 남한 면적에 해당되는 망원경이 가지는 분해능과 네. 동일한 분해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바로 그 초장기선 전파 관석계라는 기술인데요. 네네. 예, 망원경의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분해능과 직광력. 아, 직광력이군요. 네네. 아. 네, 그래서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네. 자세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아. 능력이죠.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솜털 같은 막 이런 별들의 무리들이 있는데 네네. 망원경을 보니까 그게 수많은 별들의 집단인 뭐 이런. 구상성단이나 뭐 상계성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망원경이 분해능이 좋게 되면 멀리 있는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고 직광력이 좋으면은 희미한 물체들을 눈에 보이지는 않는 물체들을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 볼 수가 있죠. 아, 네. 예, 그런 것처럼 전파 망원경도 똑같아요. 망원경 한 개는 21m지만 네.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분해능도 좋아지고 직광력도 좋기 때문에 망원경 성능이 좋아지죠. 네. 근데 물리적으로 크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전파 간섭계 기술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의 망원경은 21m에 해당되는 분해능을 가지지만 이것이 전파 간섭계로 동시에 관측을 했을 때 동시에 같은 천체를 관측을 했을 때는 무려 서울에서 제주까지 한 500km 되니까 네. 500km에 이르는 직경을 가지는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과 똑같은 분해능을 이론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높은 분해능으로 네. 멀리 있는 천체들의 예,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제트 현상이라든지 와. 별 탄생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별의 생성이나 사멸, 블랙홀의 진화 강력한 제트 분출류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런 것들에 의한 물리적인 기작이 뭔지 우주의 네, 기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망원경의 성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 즉 직광력과 분해능의 성능을 극한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파 망원경의 기술을 집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전파 망원경 여러 대를 동시에 그것도 같은 천체를 타겟으로 관측하여 그 천체에 관한 정보를 수신, 그리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파 망원경들을 테두리로 하는 가장 큰 원만큼의 구경을 수학적으로 얻어낼 수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해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019년 블랙홀의 발견에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망원경이 쓰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기가 운영 중이며 1기 증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증축이 된다면 집광력, 즉 신호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전파망원경 협업 시스템에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 전파망원경들이 동일한 천체를 관측하면서 쌓은 데이터들의 동기화, 즉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신호를 맞추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을 광학망원경에 비유하자면 전파망원경 여러 대는 렌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렌즈에 모인 정보를 정확하게 초점으로 맞추는 일이 바로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신호의 동기화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KVN 전파망원경들로부터 모은 데이터를 관리 그리고 상관 처리하는 곳이죠. 여러 개의 망원경이 동시에 한 천체를 관측을 하게 되는데 네. 각각의 망원경에 도착하는 신호가 약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 지연 시간을 잘 맞춰서 아, 이 신호가 상관이 있구나 알 수 있게끔 하는 그 상관입니다. 일본 4개의 망원경 그리고 우리 KVN 3개의 망원경 동시에 관측한 7개의 망원경 데이터를 상관 처리를 하는 곳이었는데요. 아. 네, 최근에는 중국도 참여해서 네. 네, 저 멀리 그 신장 우르무치 신장 우르무치라고 하면 저 끝에 있는 저기를 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위에의 관측망이 가동될 경우에 5,000km 정도의 가상 망원경이 하나 생기는 거죠. 5,000km요?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추가되어 최대 5,000km의 구경을 가질 동아시아 VLBI 전파 망원경 그룹. 이 모든 망원경들의 정보를 바로 이곳에서 상관 처리하게 될 예정인 것이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죠? 오늘날 기준 얼마나 쌓일까요? 네, 우리 KVN이 관측 기록한 데이터를 재생하는 장비고요. 아 여기가요? 예, 예.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묶은 디스크 팩을 통해서 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 이거요? 예. 이게 지금 하드디스크 몇 개 들어있어요? 이 안에? 네, 총 8개가 들어가 있어요. 8개요? 각각 개별의 용량이 얼마 정도예요? 예, 요거는 지금 2테라 디스크 8개에서 총 16테라고요. 16테라요? 예. 와. 요거 하나로 저희 KVN 관측에 하루하고 한 8시간 정도 하루 8시간에 16테라요? 하루마다 이만큼 쌓인다는 얘기네요. 예. 거의 요거는 이제 3테라 디스크 하드디스크 8개인데요 요걸로 이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나 봐요. 예. 지금 요 깜빡깜빡하고 있는 이 부분이 동기재생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실제 관측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아 임시로요? 예. 여기서 그 관측된 데이터를 재생을 하게 되면 요 바로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상관기 우리 대전 상관기로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상관 처리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CAU라고 하는 이 장비에서 상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간의 등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본과 우리나라 천체 망원경의 초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상관센터. 앞으로는 더 큰 영역의 임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ATCA,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위성, 태국에도 예 지금 우리 KVN과 똑같이 3개의 망원경이 건설 중에 있는데 예, 태국 망원경까지 동아시아 VLBI 관측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저거 다 들어오면 총 16개가 딱 맞습니다. 와. 제각각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로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모든 연구들의 너무나 큰 두근거림과 즐거움을 느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대체 우주를 연구하는 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나 언제부턴가 삶에 치여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마저도 잠시 어렸을 적 어느 한순간의 기억을 스쳐본다면 모두 다 가슴 한켠에 저 우주에 대한 궁금증과 열망이 있었던 적의 기억을 하나쯤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는 하늘은 과거 풍흥을 점치는 도구로서 이용되기도 또 신비로운 신앙에 결부되어 사람들을 설득하는 마법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장대하고도 넓은 우주 속에서 얼마나 기묘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계를 구축하는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자연철학이 끊임없이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천문 우주에 대한 연구는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과학 후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